2020년 7월 26일 송소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리 현장인데요. 제가 처음 살펴보는 것 같고 구리의 맨 앞자리 대원 칸타빌이 옵니다. 그리고 현장 이름이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그리고 2020년 8월 4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나와 있고요. 광역조 감도가 나와 있는데 지하철 노선은 두 군데 간판이 보이고 있고요.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대지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38번지 그리고 총 375세대 규모로 공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프리미엄 몇 가지 보니까 경의중앙선 그리고 8호선 별내선 구리역이 개통 예정이다. 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창 초등학교를 품었다. 그래서 뭐 초품아 아파트라고 뭐 불러도 될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 같고요. 뭐 대형마트도 인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지도에서 보니까 지금 한강 남쪽에서 8호선 연장선이 별내 신도시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구리역 인근에 신설역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얼마나 걸릴지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어떤 중심지역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서쪽의 외곽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 지역은 뭐 잘 알지를 못해서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북향이 이고 그래서 남향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청약 안내가 나와 있는데 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 제한이 있고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청약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재당첨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억 이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예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금액을 알아보니 84제곱미터가 5억 3,910만원부터 6억 51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느낌상 금액은 다소 좀 높아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역까지 거리가 도보로 1.2km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가깝진 않네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구리 인창동의 대원 칸타빌 소형급 아파트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통장을 한번 사용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현장을 청약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